그렇게 쉽게 되어버리면 그렇게 쉽게 되어버리면이 개구리 다랭이라 할 수가 있까디. 개구리는 너무 수준 높은 거 아니에요? 예, 예, 아이고 아셨다. 그 수준 높아. 너무 높은 거야. 그게 정말 우리 초급반 소녀님, 소녀님 높아도 너무. 우리는 대박 맞은 거예요. 그래서 대박. 우리 신 선생 때문에 노라랑 노라랑 그거 때문에.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풍류당에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동영상 보니까 미치겠더라고. 아, 늘어지 늘어지죠. 한 3년 전 아니 파금 오고 시비일 홍이교 저날도 참면 기운하니 젊어 시절 가기 전에 오늘 이 밤이 새기 전에 너희 둘이 마주 앉아 실컷 마음대로 잘 놀아라. 참 노래가 좋아. 좋아. 남도 민요는 뭐가 있는 거? 이런 것이 다 남도 민요요. 개구리다. 그러니까 이 노라. 이런 게 다. 예, 성남진 성주뿌리 나무 나서 뭐 진도아리랑 뭐 노라라. 남도 민요 하면 요런 노래. 이중 그냥 이런 것도 다. 다량하고. 정사 이런 것도 다 민요야. 독수로 구구구구구나. 다 이것도 민요야. 녹수 예 건만 이런 것도 다 민요요. 민요라고 뭐 가벼운 거 생각하지만 아니요, 이게 또 민요요. 촉촉 늘어진 이 육자배기가 우리의 그게 더 구수하다고 멋지다. 멋지고 말고 책으로 어려워. 책으로 개구리 들어갑니다. 신 선생님 개구리 들어갑니다. 우리 저 머리 이 저기 뭐야 앞소리 배웠어요? 안 배웠어? 그럼 앞소리부터 배워야 돼. 앞소리 배우기가? 앞소리 그래도 배워야지. 우리 노라라부터 먼저 배웠어요. 네. 이제 앞소리부터 지대로 배워. 야, 앞소리가 좀. 흑공거기야. 두 번째 박에 나와야 돼. 흑공거기야. 다시. 열박에서 어허이 열열 하나 열둘 어허야 돼. 어허이 시작. 흑공거기야 치고 흑공거기야 간다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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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돌아가 나는가 내가 돌아가 나는가 내가 돌아가 내가 돌아가 나는가 시다 내가 돌아가 나는가 어리기 어가노 어리기 어가노 흑공거기야 이것도 넘고 흑공거기야 여기서는 어리기 어허 이 후렴이 나왔는데 그냥 어노 해도 돼. 시작. 어노 어리기 어허노 시작. 어노 어리기 어허노 어리기
어거노 어거노 열하나 열둘 어거노가 돼 어허노 어리히 어거노 시다 어허노 어리히 어거노 흑공거기야 넘꿈 흑공거기야 그렇죠 다시 시다 흑공거기야 넘꿈 하나 흑공거기야 간다 아 간다 간다 아 간다 내가 돌아가다는가 내가 돌아가다는가 어느 어디 어거나 거기야 넘고 하나 넘고 거기야 그 다음에 노래를 하나 배워볼까 달아 달아 밝은 달 달아 달아 밝은 달 이태백이 도둑은 달 이태백이 노득은달 노득은달 그렇죠 이태백이 이태백이 노득은달 노득은달 저다리 저다리 우여 타노이겨 장국 한 장을 타노이겨 그렇지 장국 한 장을 타노이겨 장국 한 장을 타노이겨 달아 달아 밝은 달 달아 거기에 닿아줘 달아 달아 밝은 달 달아 달아 밝은 달 이태백이 노득은 달 이태백이 노득은 달 저다리 우연히 밝고 타노이겨 장국 한 장을 타노이겨 어느 어디에 거거노 어느 어디에 거거노 어흑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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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
두 번째 빵
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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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돌아가다는가 내가 돌아가다는가 어기야 두 번째 빡 어기야 달아 달아 밝은 달 달아 달아 밝은 달 이태 백일 오득은 달 장부 한 장을 다 녹여 장부 한 장을 다 녹여 어느 어디에 꺼가나 어느 어디에 꺼가나 어기야 두 번째 박 어기야 이제 그것을 해갖고 오셔야 돼. 놀아라 시작. 놀아라 놀아라 늙어 지면은 못 놀아니 화무십일 홍이여 저달도 자면 기운하니 젊은 시절 가기 전에 오늘이 밤이 새기 전에 너희 둘이 마주 앉아 실컷 마음대로 잘 놀아라 어리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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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
우리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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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거가라 흑옥거기야 하고 흑옥거기야 이놈 세 개가 있거든. 다 배워가지고 그 곡마다 바꿔가면서 누가 어떤 놈을 했어. 근데 그 후렴을 거기다 붙였잖아. 그러면 자기는 그 아닌 거를 붙여서 셋씩 돌아가게. 세 바퀴, 그러니까 세 개가 한 타래야. 그래갖고 돌리는 거야, 자꾸. 저 그 후렴을 했으면 자기는 안 해줘야 돼. 자꾸 다 언어만 하면 재미없잖아. 이게 후렴이 어려워. 아이고. 진짜 후렴이 어려워. 후렴 어려워. 이게 후렴이 다야. 앞소리하고 후렴에 다 있는 거야. 왜 그러셨어요? 아니 지금부터 이 어려운 것을 한 꼭지씩 한 꼭지씩 안 배워놓으면 영원히 못 배워. 맨 쉬운 것만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다 뒤로 쳐져. 그러면 나중에 다 배워야 되니까 시간도 안 되고 그러잖아. 미리미리 조금씩 배우면서 또 여기 덜 됐구나. 다음에 또 하면 또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닦는 게 좋아. 어려운 거를 정해놓고. 아, 감하게 우선 도전하십시오. 그래야지 그냥 막 어려운 것은 다 뒤로 빼고 쉬운 것만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어려운 건 하나도 못 배우고 쉬운 것만 다 배우거든. 그러면 이제 정말 어려운 거 배우고 싶을 때 너무 늦어.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때 가서 하면은 그 이 간지가 그때 가서 자를 줄 알아도 안 그래. 처음부터 조금씩 헌놈이 그때 가서 간지가 좋아지지. 막 지금 뭐 초보 배웠으면 나중에 그 소리 내가 좋아지면 그럼 잘할 것 줄로 안 그래. 그때도 그럼 또 어려워. 그럴 바에는 미리부터 이렇게 다 끊는 거지. 불러줘야 돼. 미리 불러줘야 돼.